맞습니다. 겉으로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하시는 분. 네. 엄마가 네. 성격에. 맞아요. 참,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장부 오셨다. 맞아요. 정말,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손도 크다. 맞아요. 맞아요. 뭘 줘도 팍팍 퍼지시는 분. 네, 막 퍼져요. 어, 응. 그리고 이만큼 뭘 주면 좀 부끄러워서 좀 못 주시는 분. 예. 뭐 내 거 있는 있으면 누구 못 줘서 좀 안 다리신 분? 아우 정답. 그렇죠. 네. 그리고 꿈에 있는 것을 또 못 보는 성격이에요. 성향 자체가. 예. 그리고 내 가슴 속에 3일만 묻어두면 병 나요. 병 나는데 80%는 묻어주고 20%는 참아요. 아니요. 그건 이제 네. 엄마의 사방님한테나 묻어주지. 아. 다른 사람한테는 못 묻어둬요. 에이. 왜냐면 내가 곧 죽어도 고거든. 에이. 내 성향에. 맞아, 맞아. 고! 완고, 두고, 쓰리고. 고거든. 에이. 이게 어떻게, 이 두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완고에서 멈춰. 엄마는 멈추는 법이 없어. 에이. 엄마의 별명 불도자야, 불도자. 단, 내가 누구 말대로 자식 있으니까. 우리 영감 비유 맞추고 사는 거고, 내가 또, 또 어떻게 말하자면 엄마 사주가 일부종사라는 게 없어. 엄마 사주가 일부종사라 없기 때문에 아마 한 남자하고 산다면 그만큼 마음에서 고생하고 살 거야.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하셔도, 네. 엄마처럼 영감님을 떠받들어서 또 사시는 분은 안 계셔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가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영감 새끼 언제 죽어? 엄마는지 알죠? 저 영감 언제 뒤져? 그러나 말씀은 다 하셔도 팍팍 하셔도 없는 듯 하셔도 내 영감이라면 그래도 끔찍하게 네, 맞아요.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감님이 오히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네. 딱 둬서 오히려 고집이 세고 딱 자기밖에 좀 모르고 엄마가 아프든 말든 네 아프냐? 그 한 말 한마디를 안 해. 고개 돌리면 끝이야. 아닌가? 맞아요. 맞아. 그쵸? 네. 그것도 물어봐. 원래 엄마 손에서 돈을 쥐고 네. 영감님도 나눠주고 네. 자식도 나눠주고 네. 다 엄마 손에서 퍼다 줘야 될 성향이야. 맞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영감님이 뭘 딱 지면 안 나요? 아, 근데, 뭐,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개해요. 숨기거나 그런 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야. 그럼요. 영감, 엄마는 내가 그랬잖아. 네. 오나 자체가 네. 왈다신 분이라. 예, 예, 예. 뭐? 엄마가 이 집에 뭐 살 선물 사야 된다. 엄마 딱 사고 많으신 분이라고. 아, 예, 맞아요. 뒤끝이 없다고. 아, 맞아요. 예. 근데 우리 영감님이. 예. 엄마 속을 돈 문제에서 안 예. 준다는 게 아니라 예. 한번 돈을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끝까지 갖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안 주냐고. 줘요. 줘? 예. 그러면 영감님 다른 걸로 속 썩인 걸로 속 썩이다 생각하지 마. 예. 그 정도 잘하면 잘한 거야 엄마. 난 불쌍하다 생각해요. 그래. 예. 불쌍하다 생각하고 예. 다 잘하는데. 그리고 일도 영감님이 우리 사장님이 일을 안 하신 분도 아니야. 맞아요. 죽으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예. 근데 왜 영감님한테 뭐가 불만이 있다고? 불만이라 그래. 고시식하고. 엄마, 응. 고시식했기 때문에 응. 엄마랑 살았던 거야. 응. 그럴 수도 있네요. 솔직히 영감님이 안 고시식했다. 응. 엄마 비 맞지? 솔직히 힘들어. 엄마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미안해. 아, 괜찮아. 마음이거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엄마가 네, 맞아요. 엄마한테 잘한 사람들한테나 응. 옥수수 주고, 응. 콜라 주고, 응. 김치 주고, 응. 손도 커. 응, 맞아. 그러나 엄마한테 딱 눈에 딱 뵙겠다. 응. 얄짤 없어. 아, 뒤에 안 봐요. 얄짤 없다고. 네, 맞아, 맞아. 어? 정말 얄짤 없다고. 아주 매서워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영감님 고집을 못 꺾어서 네. 엄마가 오히려 숨통이 조이는 거지. 맞죠, 맞아요. 그쵸? 예, 네, 맞습니다. 그 영감님 고집 엄마 꺾으려면 되겠어요? 아니요, 나 포기했어요. 그쵸? 예. 네. 근데 영감님이나 그렇게 온순하고 무던하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엄마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 맞아요. 그쵸? 네. 왜? 너는 치끄르려면 치끄르라.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딱 그런 분이 영감님이에요. 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 엄마 영감님한테 예, 예. 잘하세요. 예, 잘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서운할 때가 많아요. 서운해도 엄마. 예. 그냥 엄마는 영감님한테, 여보, 어디 아파? 응. 여보, 당신 오늘 밥 먹었어? 이런 사소한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러나 영감님은 사장님은 죽었다 깨나도 그 사소한 말 못해. 아니, 못해요. 그리고 당신 여기 아파? 내가 오늘 주물어 줄까? 못해. 못해.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 와이프가 마누라가 좀 아픈가 보지. 우리 애기 엄마가 좀 아프네. 말씀 그렇게 하지만 성격 자체가 워낙 무던한 성격이에요. 신랑 영감이요? 예. 무던하지 않은데요? 나는 무던하다고 봐요. 엄마한테만큼은 무던해요. 아까 내가 말했죠? 엄마의 성격 비 맞출 사람 없다. 그러면 영감 누나 되니까 엄마를 이긴단 말을 하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 네가 또 지랄해라. 나는 아, 그 말은 맞아요. 한겨 듣고 한겨 흘리겠다. 무던해요, 성격이. 엄마랑 저거, 야, 씨, 어쩌고저쩌고 싸봐. 그러면 엄마라고 이렇게 집어 던지면 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안 가만히 있어. 이런 영감 되게 누굴 때려? 두 번을 더 그렇지. 하죠. 엄마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냥 영감님이 엄마를 무던하게 쌩까부리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무슨 비율을 더 맞춰달라는 거야? 아닌가? 내 말 틀렸어, 엄마? 그렇긴 한데, 너무 제 입장에서는 고지식하고, 자기 주장만 내살라고 하니까, 저도 보통인 사람이 아닌데, 그게 귀가 꺾이고 살아요. 네, 알죠. 네. 엄마가 영감님이 귀가 꺾었다면, 엄마는 영감님이랑 못 살았다고. 왜? 엄마 눈에 차지도 않았다고. 진작에. 무슨 저게 남자 새끼가 뭐 저렇게 쫌팽이야. 엄마 귀에 꺾였다면, 엄마 귀에 눌렸다면, 뭐 남자는 남자다우니 저게 무슨 남자야. 엄마가 이미 영감님 머리 위에서 영감님 상투 잡고 틀 엄마였다 말을 하니까 틀 엄마. 아우, 저 신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 신랑 똑같은 말 하죠? 예. 네. 신랑이 맨날 하는 말이니까 내가 영감님 갔다 들어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 얘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 왜? 엄마 이 직성이 우리 직성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직성이 누구한테 지는 직성인가요? 안 지잖아요. 무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누구한테 지냐? 여가님한테 밖에 안 져요. 근데 여가님이 엄마한테 졌다. 그럼 그날 그럼 끝나는 거야, 게임. 맞아. 아웃이야. 엄마 성격에 저 미친 자식, 저 보호자를 같은 새끼가 무슨 내 남편이 됐을까? 엄마 그것도 남을 사람이거든. 아닌가? 맞아. 맞지? 똑같은 말씀하시네. 그치? 영감이랑 똑같은 말 하지? 한 톨도 안 틀렸어요, 지금. 나 지금 영감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 엄마의 아저씨가 돼서, 엄마의 아저씨 오늘 입장에서 난 팬을 들어야 돼. 왜? 그래야 재미되거든. 엄마한테 오냐면, 아, 저 씨발 강아비상 이럴 땅에 잠 잘 본다고 갔는데, 헛소리만 삐약삐약 하더라, 엄마. 그러고 나가면서, 에이, 씨발! 내가 괜히 왔네? 전혀. 아, 그니까 말이지. 내가 이제 틀린 말 했다. 그럼 엄마 그러고 하실 뿐이거든. 아, 내가 여기서 시간 내서 괜히 왔네. 아, 집에서 김치나 남을걸. 밥이 날걸. 집으로 올라갈걸. 엄마 성향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영감님을 잘 만나서 엄마가 그나마 이 세월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엄마, 어디 가서 엄마 손 벌 정도로 돈, 누구한테 돈 풀어 갈 사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이만큼 잘 살아지 않았나? 분의 노력으로 이만큼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 바탕은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신랑 만났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그럼요! 영감님한테! 오늘 저기 가서 잘해줘야 돼요. 그럼요! 어? 그냥 오늘 그냥 이거 먹어. 던져놓지 말고! 그냥 그렇소, 말이 안 들면. 신랑은 싸웠어. 뭘 한마디 했어. 아이씨! 성에다 그렇게 던지지 말고! 수저 던지지 말고! 아셨죠? 맞습니다. 그쵸? 마음에 안 들어. 혼자 뭐 싱크들 보고, 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 앞에서 드럼 하지도 못하면서, 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쪼가. 아우, 귀따가워.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말대뻔도 안 해요. 그치? 그래서 영감님이 엄마를 이게 줘서 여기까지 산 거고. 안 그래? 엄마가 영감님한테 실증을 안 느끼고, 아까 내가 할때 엄마 일부 종사 없을 텐데, 영감님이 이게 줘서 일부 종사가 가능했다. 영감님이 져줬다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일부 종사 못했어. 왜? 엄마가 양해 차지도 안 해. 남자가. 애 많은 사람, 열 남자 와도 나한테 싸대기 맞고 가거든. 엄마한테. 알아들어? 자식들 내가 봤을 땐 잘 키워놨어. 엄마 흉부 자식 하나도 없게 느껴져. 아닌가? 아니, 한 녀석이 하나 장가를 안 가서 지금. 장가 안 간 건 흥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으면 가. 그러니까. 때가 엄마한테 돈 못 벌어서 엄마 손 벌고 자식들 없잖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잘 키워놨다고. 엄마가 여기 좀 예보러 왔는지 몰라. 영감 흉부로 좀 물어온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영감 흉부로 온 게 아니고요. 영감 흉부로 왔다고 나한테. 아유, 아니 우리 영감은 언제 나한테 져줄까요? 아유, 아니요. 안 줘요, 안 줘줘. 아니, 그냥 포기했다고요. 마음 비웠어요. 안 비웠어. 안 비웠어? 안 비웠어. 비웠으면 엄마 여기가 짜증 안 나. 더 비워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네. 참 고생 많이 하는 영감 알아. 응. 엄마 분명히 마음은 아는데 에, 에. 우리 아저씨가 딱 굳은 마음을 딱 갖고 뒤돌아서면은 그거를 못 잡아서 응. 앞으로 못 당겨서 엄마를 안 쳐다보게 하려고 자꾸 맥을 비틀어 말로 그런 게 있어 엄마가 그런 것도 조차 영감이라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 고맙게 생각해요. 엄마 이야기 좀 해봐. 저요? 어. 뭐 어떤 말씀 드려야 돼요?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아, 그거는 뭐 조금이라도 제가 부족한 연금한테 부족하고 못마땅한 거는 사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저보다 못한 아래를 내다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많으니까 내가 내려놓자 그렇게 살았고 뭐 큰 불만 없고요. 없다고. 네. 엄마한테 없는데. 네. 경제력도 뭐 별로 뭐 힘든 거 없고. 말했잖아. 네. 엄마가 지금 부자로 못 살아서 우리 전부러 온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뭐가 안 돼서 물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영감 흉보러 왔냐? 이 말 하는 거야. 아니야. 결론은 뭐냐? 엄마가 오늘 딱히 뭐가 일어나서 저기 점을 보러 온 건 아니다. 단지 내가 이 세상에 고집은 다 꺾었지만 영감 고집하고 아까 결혼 못한 자식 고집은 못 꺾었어. 엄마가 다 꺾었어. 둘 고집만 못 꺾었거든. 그러나 둘이 고집을 꺾어버린다면 엄마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어. 내 말을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엄마가 딱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없다. 에. 그리고 엄마가 말씀 이렇게 하셔도 영감님을 너무 사랑하더라. 에. 영감님을 존경하더라. 네, 맞아요. 어? 그 말씀 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말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지? 됐으나 엄마를 그 영감님께서 이기셨네. 우리 아버님께서 이기셔가지고 태극기를 우리 아버님이 몬자 갖다 꼽아버렸어. 맞아. 어? 백두산에 우리나라 한라산에. 그리고 엄마는 아무리 뛰어가봐도 엄마는 거북이야. 네, 우리 영감님 토끼야. 뭔데 하고 뛰어버렸는데 엄마가 몰라 이길 거야. 그리고 아저씨가 그만큼 엄마를 그렇게 집에서 뭐 닦다라고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도 나름 엄마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나름 존경했어요. 나름 애기 엄마로서 대했어요. 나름 내 와이프로 대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아까 영감님 했던 말에 제가 똑같이 했다며요. 예. 똑같이 했다면 아마 똑같이 말을 했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된 것은요. 예. 아저씨 건강이 좀 걱정돼요. 예, 좀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이 눈에 보이는 건 현재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대학병원을 정해놓고 다녀요.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조금 뭐 원래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을 하기까지 오신 분이지만 조금 내년 내후년은 특히 아저씨 건강에 주의하시고 힘써야 될 거예요. 아마 이분이 정말 이분이나 되니까 엄마를 이 정도 리드해서 오지를 않으셨나 싶어요. 엄마가 대한민국에 못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이기거든. 어? 엄마가 또 경우가 발라. 예. 그래서 아닌 것은 따따따따따따 총알이야. 예. 그리고 딱 보고 야! 다시는 안 와! 딱 두드려서 끝이야. 네, 맞아요. 어? 저런 인간 같지도 않는 거 내가 너 지금 상대했어? 너 다시는 상대 안 해! 끝이야. 안 해. 맞아요. 정말 안 해. 근데 저 사람이 불쌍하고 아무 말도 않고 엄마한테 아이고 누구 안목이 엄마 좋아 그러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더 퍼다줘. 있는 거 다 퍼다줘. 그렇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엄마는 진짜 따봉이다. 엄마한테는 칭찬을 안 해주고 덤벼 들었다가는 저런 뭐가 멋지고 뭐가 어쩌고 그 분에 못 삭힌다 그래야 되지. 맞아요. 엄마 성향이야. 그쵸? 영감이 뭐 사고수가 있나요? 사고수보다 자꾸 기력이 좀 딸리게 보이고 예. 건강이 좀 안 좋게 들어오니까 소화기 좀 많이 안 좋게 보이니까 예. 지금이라도 막 저 사람 보면 답답해 이 엄마 마음일 거야. 우리 영감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그만큼 무던히 사셨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 마누라를 위해서 무던히 사신 분이에요. 열심히 사는 이분이 말하자면 빈손으로 시작해서 네 맞아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내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 들으면 안 되죠. 내가 말해야죠. 내가 무당인데 내가 말해야죠. 내가 엄마한테 그 길을 주고 하니? 내가 맞추는 길, 내가 맞추길 맞춰야지. 맞아. 뭐 이런 길을 왜 줘? 맞아. 기회는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맞추고 봐야지. 무당이 맞추고 봐야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엄마한테 이런 길을 왜 줘?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말 내 고생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영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영신 잡지 마세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생하셨어요. 저는 상상 초월한 일들을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 이런 분은 우리 사장님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